네. 네. 아, 이 많은 과정들을 함께 하실 때 또 특별한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니까요. 엄청난 반응이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제 우리 새로운 그 교육 전문가들. 네네네. 네, 네. 네. 역시 뭐 교육은 또 네. 교육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계시니까요. 네. 아낌없이 줘버리는. 네. 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지금 복잡하게 또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네. 상황들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3프로 TV 이코노미스트시죠? 네. 3프로 TV 이코노미스트. 아 정말 저희 뿌듯합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뭘 해서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네, 네. 너무 뿌듯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와 저희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연구하신 거를 또 알려주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네, 뭐 열심히 리서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어떤 뭐 지표나 어떤 상황들부터 좀 파악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내일 모레 FOMC 결과가 아, 발표되니까 네. 아, 좀 어디다 초점을 두고 봐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좀 금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와 이 금리 인상기의 적정 주가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리를 이제 그 내일 모레 올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망들도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25BP 인상이야 뭐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초점은 결국 지금 참여위원들은 16명이죠. 실제로는 19명이 19명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인준이 안 된 분들이 있어서 이 16분이 이제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느냐. 네. 특히 이 전쟁 사태를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연관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이 뭐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아직은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경제 전망 지표가 이제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3개월 만에 경제 전망 이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예, 물가라든지 특히 근원 물가 예, 그리고 또 뭐 중립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에 얼만큼 영향을 줄 거냐라는 힌트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좀 기자회견 중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뭐 좀 포괄해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연준의 스탠스는 경기에 조금 부담을 주더라도 네. 긴축이 불가피하다. 긴축의 불가피성을 네. 좀 강조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 전쟁이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것 같고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연준이 경제나 성장률을 챙길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없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경기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조금 톤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75%로 낮췄거든요. 어휴. 굉장히 쇼킹한 네. 다운 의견인데 지금 컨센서스는 3%거든요. 네. 최소한 2.8%.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된 전망치가 나오나요? 네. 공식적으로 이번 네. 달이 네. 나오는 달이죠. 네. 네. 3월이. 네. 분기 말은 이제 분기 회의에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제 전망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네. 연준 위원들이 올해 경제 좀 장기적으로 내년까지의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전쟁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약간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에 부담을 주더라도 긴축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톤이라면 어느 정도 지금 부담이냐 물가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좀 기교를 부리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 네. 조금 그런 부분을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0.25% 포인트를 올린다는 거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회 가서 얘기한 거니까. 네네. 그건 이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바뀔 수도 있지만 네. 뭐 시장 컨센서스라든지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을 보면 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네. 50BP를 인상하는 것은 뭐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네. 좀 국제 유가가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연준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안 올리자니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심각하고 네.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6번에서 7번이거든요. 네네. 올해. 그러니까 작년 12월 FOMC에서는 사실 3번 이상이었습니다. 올해. 올해 3번, 내년 3번, 뭐 그다음에 2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 6번에서 7번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뭐 그냥 그 정도로 덤덤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6번, 7번 혹은 뭐 올해 혹은 뭐 내년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이렇게 올릴 줄도 몰랐잖아요. 23년 돼서나 뭐 금리 올린다고 예전 한 7, 8개월 전엔 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2, 3개월 혹은 뭐 한두 달 앞도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리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한 23년까지는 뭐 금리를 뭐 순차적으로 8번 올릴 거다 이런 등등의 전망하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서 막 뭐 전쟁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기 전망은 지금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저는 이제 이런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장기 전망 듣다 보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야? 네?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 전망들조차도 의문이 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응?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 같은 게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뭐 앞서도 네. 우리 박병청 부장이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에는 경기인 것 같아요.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만 네. 경기가 살아 있다면 장기적인 뭐 지금 올해의 당장 베어 마켓으로 빠지진 않는다. 이 시장은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거죠. 금리를 6번 올리는 거는 뭐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코로나도 있지만 전쟁이라는 뭐 돌발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돌발 변수가 어느 정도 경기를 무력화시킬 거냐, 경기를 결국에는 꺾어뜨릴 거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지금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결국 세계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가면 네. 가뜩이나 부채가 많이 쌓여 있고 또 코로나 전쟁을 치르느라 재정 그다음에 금융정책 이런 경기 부양 수단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정책 부재가 이제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위험 자산 시장인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고 경기가 꺾이는데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부분의 세계 각국이 대응력이 없다. 대응력이 없는데 부채는 많이 쌓여 있다. 이거는 뭐 경기는 침체하고 인플레이션의 후유증, 후폭풍은 계속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국가, 기업, 그다음에 지금 저금리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편승해온 저금리를 편승해온 각 좀비 기업들, 네. 그리고 각종 금융 불균형적인 현상 네. 이런 부분들이 다 터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많이 빚 많이 진 기업들이 혹은 국가가 어려워진다. 네,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이제 연준이 과연 성장률을 얼마로 바꾸어서 내는가 그리고 이제 금리는 뭐 0.25% 네.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인데 그 전에는 뭐가 화두였냐면 QT였거든요. 양적 긴축 네네네.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 빌미로 미국 주식이 그냥 아주 떡락해 버렸는데 최근 몇 주 동안은 QT 얘기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제롬 파월의 기자들은 물어볼 거란 말이죠.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QT의 얘기가 어떤 스탠스로 나올 거냐 이것도 좀 관심이 간단 네. 말이죠. 네, 지금 뭐 지난번 상하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뭐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뭐 하반기부터 시작할 거다. 네, 그다음에 뭐 MBS부터 먼저 줄일 거다. 네, 그리고 다 줄이진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네. 월가에서는 뭐 지금 한 2조에서 심지어는 5조 정도 범위가 좀 큽니다. 지금 9조 달러인데 제 생각에는 한 3조 달러 정도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할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3조 달러면 30%를 줄이는 겁니다. 9조에서. 네. 그래서 6조 달러에 맞춰가는데 그동안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종합해보면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줄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경기가 뭐 조금 한계에 달하면 네. 경기가 좀 약해진다라는 시그널이 보이면 QT를 이제 중간에 중단하겠죠. 아무튼 한 3년에 걸쳐서 30%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하고 7월부터 시작한다면 월간 한 800억 달러. 물론 이제 조금씩 늘려가거나 뭐 이런 그 증감 저기를 네. 취하겠지만 뭐 좀 단순화해서 한 800억 달러 정도 하면 하반기에 뭐 6개월이니까 한 5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를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돈을 그렇게 회수를 한다는 예, 거죠. 그러면 뭐 2조 달러를 양적 긴축을 할 때 1% 포인트 이상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일 모레 이제 그 양적 긴축이 발표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뭐 한 0.5% 네. 포인트 0.25%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2조 달러에 한 1%라고 보면 하반기에 한 5천억 달러 네, 네. 정도의 긴축을 한다면 1%에 한 4분의 1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하는 효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달부터 12월 말까지 한 6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한 5천억 달러 정도 하는 네. 그러면 한 7번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 정도의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네. 지금 봐야 되는데 시장은 이 정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래 뭐 알았어. 경기만 좀 살아다오. 조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경기 자체를 꺾지만 안하다오. 뭐 지금 이런 바람으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빨아들일 때는 네. 그 어디서 주로 어디서 빨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회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 이제 주로 이제 국채나 모기지 증권을 갖고 있죠. 뭐 네, 은행도 그러면. 갖고 있고 뭐 나머지 예, 금융회사들이 예. 갖고 있죠. 그 국채를 갖고 그걸 있으면 사는 거니까. 그거를 네. 산다는 거는 돈 주고 공짜로 삽니까? 그러니까 뭐 양적 긴축의 네. 방법은 이제 그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나 모기지 증권을 이제 네.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연준이 이제 유동성을 시중에 덜 공급하는 거죠. 아니 거꾸로 됐네요. 참 그 연준이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네. 팔거나 안 사는 네, 거지. 안, 팔거나 네, 안 사는 거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근데 네, 네. 아마도 한 3조 달러를 3년간에 걸쳐서 줄이려면 만기 도래하는 네. 그러한 국채를 안 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예, 적극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국채를 판다고요? 네. 제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해드릴게요. 네. 연준이 네. 지금 이제 돈 풀면서 돈을 풀면서 시중에서 은행들이나든지 이런 데 갖고 있는 국채나 모기증권 샀잖아요. 그럼 요게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만기 재연장을 해왔단 말이죠. 네네네네. 만기 된 만큼 다시 사고 이렇게 했는데 만기 된 걸 안 사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회수가 되는데 박사님 말씀은 그 정도로 그치면 시장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스케줄상 그 정도가 아니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네. 그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판다고요? 그렇지. 그럼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연준이. 그동안 이제 연준이 채권을 사주면서 네네네네. 연준의 돈이 그러니까 머니 프린팅 했던 그 돈이 시중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겠네요?
만약에 많이 풀리면 맞나요? 아니 채권금리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네. 연준에서 네. 연준에서 채권을 내놓으니까 네. 공급이 늘으니까 공급이 늘죠. 아, 공급이 늘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 헷갈리네. 네. 대신 그러면 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거대한 연준이 뭐 위대한 연준이 뭐 조금 약간 조롱하는 표현을 써서 미안 뭐 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해주십시오. 저는 소고름 우보. 소고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너무 느릿느릿 대응한 연준이 예. 지금 다급한 연준으로 바뀌었다. 호가 이제 우보에서 이제 다급, 조급한 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2018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018년이 연준 기준금리가 2.5% 18년 말에 19년까지 이제 QT를 했습니다마는 2018년에 가장 QT의 절정기에 도달했거든요. 그렇죠. 네, 코로나 이전에 그 당시에 이제 실업률도 뭐 3%대 중후반 이제 도달하고 경기가 좋았는데 이때 상황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네. 2018년 그러니까 금리가 2.5% 연준의 기준금리를 도달하고 양적 긴축을 15% 정도 연준의 대차대조 지표를 줄인 해입니다. 해하고 2022년 올해의 예상치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높네요. 소비자 물가는 거의 두 배 정도로 두 배 이상. 네, 이것도 전쟁이 빨리 끝나야 끝날 거라는 가정이 깔린 겁니다. 5.7%도요. 네. 근원 물가는 그 당시에 2.1%, 올해는 지금 한 4.3%가 컨센서스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기준으로 통화정책 기준으로 하는 근원 PCE는 지금 한 3.6% 이 정도 이제 뭐 내일 모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생산자 물가는 그 당시에 1.3이었어요. 지금은 6.8입니다. 네네네. 생산자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 물가로 조금 중장기로 전이어야 되잖아요. 좀 레깅하죠. 네, 레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얼핏 봐도 이때 2.5% 금리를 연준 기준금리를 도달할 때와는 아주 다른 인플레이션 환경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에 지금 10년물 금리나 지금 기준금리 예상은 올해 6번 올려도 1.75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열심히 올려도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가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다. 전쟁이 일찍 끝나도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는 경기에 부담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긴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12월 FOMC부터 감지되면서 1월 글로벌 증시를 하락장으로 만든 주범이었거든요. 네. 그 충격은 1차적으로는 지금 증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공은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네.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질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저 좀 매크로한 이야기, 뭐 금리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또 초보 주식 주린이들을 위한 잠깐 아주 쉬운 저 지금까지 이야기 진행 정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됐다. 뭐 원인이야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잡기 위해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를 조금 이제 앞당겼다.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앞당겨서 돈을 좀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을 조금 조인다, 요 정도. 그러다가 이제 그거 갖고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양적 긴축, 그래서 시중에 돈을 직접적으로 좀 빨아들이는 것까지 조금 더 하나. 요것도 이제 연준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네. 것이고, 그게 이제 언제 나오냐, 또 금리 인상 얼마나 더 하느냐를 우리가 아주 촉각을 세우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건 결국 그런 돈이 풀리고 줄어드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니까. 전체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우린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요번 FOMC에서는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준이 네. 수정한 걸 내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관심거리라는 네. 얘기죠. 지난 12월 FOMC에서의 미국 경제 전망을 한번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네. 올해 성장률을 4.0, 내년도 2.2를 봤습니다. 물가는 근원 PCE 물가 기준으로 2.7, 2.3으로 봤는데 네.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올해 4.0이 이제 하향 수정되겠죠. 아마 3% 정도 이하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2023년은 그렇게 크게 하향 조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도 2.7이었는데 사실 12월 달 작년 12월 FOMC에서 2024년까지 2.1%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4년까지 긴축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언한 거예요. 그러네. 예. 근데 그 레벨이 이번 회의에서는 아마 2.7이 아니라 3.8 정도로 근원 물가 자체가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점도표도 예상 어떤 정책금리의 수준도 작년 12월에 크게 뛰었거든요. 파란색이 작년 12월 FOMC에서 18명의 의원들이 이제 전망한 중간값인데 이게 이제 더 튀겠죠. 그래서 사실상 긴축은 작년 12월에 공언을 했고 선언을 했고 네. 올해 3월 FOMC에서는 그걸 확인하지만 성장률은 좀 꺾이고 그다음에 정책금리 전망은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점도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주식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미국 주식. 예, 그 미국 주식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베이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경기에 심각한 침체가 없다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내년까지 미국 경제는 살아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슬로우한 소프트 확장이 지속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정도만 돼도 본격적인 약세장은 아니다, 박스권이다. 라고 조금 믿고 싶고요. 특히 상반기에는 앞서 말씀 나눈 이제 특히 QT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시장에 조금 덜 반영됐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 미진하게 반영됐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2분기 가이던스가 나오고 인플레이션 원가 상승 요인이 기업 워닝에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밝혀지면서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런 경기 혹은 인플레이션에 혹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물가 자체가 산술적으로 뭐 전쟁이 변수입니다만 전쟁이 조기에 끝날 어쨌든 수습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뭐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협상 어쨌든 뭐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네. 이번 주에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제 또 날아가지만 아마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유가의 공급 요인이 만약에 조금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초 유가가 75불, 작년 평균 유가가 WTI 기준으로 69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90불 정도의 평균 유가가 달성된다면 네. 평균 유가 개념으로 평균 유가로 90불. 그러면 작년 69불 대비 3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경기가 약간 영향을 받지만 침체까지는 안 간다라는 게 제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90불 정도의 평균 유가가 이제 와 달라라는 이제 희망 섞인 네. 뭐 예측이지만 지금 정도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 130, 140 이렇게 네, 안 가고 네. 지금 레벨을 유지하면은 네. 평균 한 90불 안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있죠. 서방의 그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뭐 연말까지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네. 그럼으로써 러시아의 원유가 시장에 적어도 한 2,300만 배럴 정도는 증발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네. 이래저래 뭐 셰일오일까지 이렇게 공급 요인이 늘 거라는 가정 그리고 경기 전망은 조금 슬로우해진다는 가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평균 유가 90불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는 평균 유가가 3, 4불 2분기에는 한 90불 약간 아래로 87불
그리고 3분기에는 뭐 한 80불대 언저리 이렇게 되면 유가는 대충 한 5, 6월이 안정이 미국의 물가는 한 5, 6월이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서비스 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좀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공포에서는 시장이 벗어날 거다. 그리고 모멘텀상 미국 물가의 센티먼트가 꺾이는 네. 한 5, 6월 달 정도부터는 좀 주식시장이 조금 더 편안한 그러한 행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아직도 비싸다. 거품이라는 얘기는 뭐 불필요한 얘기지만 경기가 만약에 꺾이면 현재 주가가 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의 예상, 뭐 12개월 예상 이익 이런 것들이 좀 공허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거품이 돼버리는 거고요.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대로 간다면 좀 비싼 상태,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뭐 S&P 500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안전자산 수익률을 뺀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만큼 주식해서 돈 벌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절대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보면 평균 대비 아직까지는 나스닥이나 S&P가 고평가돼 있다. 다우는 살짝 중립 정도. 그래서 다우가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그 안전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냐를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안전자산은 뭐예요? 달러 뭐 이런 거예요? 10년 국채입니다. 예, 국채금리입니다. 그거는 저 국채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지금 국채금리가 뭐 낮진 예. 않죠. 뭐 어제 밤에 2% 넘었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좀 낮잖아요. 네, 어쨌든 감안해서 네. 네, 그래서 절대 지표는 아닙니다. 네, 네. 과거 뭐 한 12년 뭐 평균 대비 네. 어느 정도 위치인가를 이제 그런 정도를 보고 장기 평균에 비해서 약간 고평가돼 있느냐, 비싸냐, 네. 살짝 싼 맛이 있냐, 약간 비싸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체감적인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올라가려면 금리 상승기에도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가정에서는 네네네네. 이 강세장이 올라가려 강세장이 유지되려면 기업 이익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증가하거나 그러면 아무 다 우려를 잠재웁니다. 기업 이익이 뭐 말해주는데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엄청 다 하거나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많잖아요. 네네. 아직까지도 그래서 주가를 방어하려고 올해 주주 환원율을 계속 올리거나 이러면 이게 버티거나 올라갑니다. 기업 이익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즉 경기가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는 한, 이거는 뭐 미국 기업들은 주주 환원율을 올해 많이 높일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고요. 한국 기업들은 사실은 코스피 기준으로 조금 그려보니까 저평가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평가 상태고 MSCI 코리아 지수를 기준으로 그려보면 한 중립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안 그렸지만 네. 네, 그래서 그래도 한국은 미국보다는 저평가 내지는 그러니까 저금리와 낮은 PR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평균 대비로도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가 그렇게 아주 비싼 상태는 아니거든요. 조금 마음 편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금리 대비 높은 이런 주식 뭐 약간 기대 수익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뭐 글로벌 증시가 상반기에 뭐 난리를 쳐도 부침이 크겠지만 주가 하락 폭이 조금 제한되거나 살짝 일시적으로 뭐 바닥을 이렇게 형성할 수는 있어도. 네. 조금 강한 복원력을 갖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 팔 때는 아니네요. 한국 주식이 관한. 뭐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뭐 조금 싼 주식을 사 모을 만한 때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뭐 한 2,400 정도 갈 수는 있죠. 뭐 변동성이 워낙 큰 장이니까. 하지만 뭐 2,400이라고 해도 뭐 지금 뭐 엄청난 뭐 하락이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살 기회로 봐야지 팔 기회로 봐야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2,000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2,000까지 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한국 주식 조금 더 저는 가보겠습니다. 가도 되죠? 네, 뭐 어쨌든 종목을 잘 골라야죠 올해는. 종목은 뭐 보는 눈이 너무 없으니까. 잘 고르실 것 같은데. 인덱스를 사버려. 예? 네? 인덱스.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니 어? 그럴 것 같으면 안 하고 말죠. 아 주식시장. 아, 다 이런 사고 방식을. 아니 주식을 하러 들어왔으면 어쨌든 승부를 봐야죠. 개별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지 그래. 인덱스에 맡기고 뭐 펀드에 뭐 이렇게 하고. 그게 뭡니까? 주식이 주식을 왜 승부라고 생각하지? 주식이요? 응.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우리 김 회장님은 항상 그 자산 배분으로. 아, 참. 아, 난 그런 넣다 뺐다. 보이를 못하겠어요. 자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든지 다 승부. 네. 뭐 끝장. 네. 뭐 어? 어? 전쟁. 어, 멋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 신저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에이. 한번 겨뤄보자 이겁니다. 주식 투자는 승부가 아니에요. 그냥 발려 발려. 네가 낮아지나 내가 돈이 떨어지나 아유, 한번 가보자. 예. 어디까지 가나 한번. 자, 하여튼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아, 오늘도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 여러 경제 뉴스들을 보면 이제 탁탁탁 눈에 이제 팍팍 들어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예, 오랜 시간 한때 염승환 이사님이 안 오셨나? 아, 염승환 이사요? 어. 맞죠. 계속 아, 염승환 이사도 지금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김한진 아, 그래? 박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우리 염승환 이사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잘 가르십시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